쿨입니다. 오늘 시장의 핫한 종목과 쿨한 종목에 대한 전략을 세우겠습니다. 크루셜텍이 매트릭스 스위칭 터치스크린 패널 기술이 부각되면서 급등세를 보이고 있고 타이어주는 글로벌 메이저 타이어 업체 미쉐린 모멘텀의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값 하락에 고려아연이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고 메가스터디는 실적 부진에 성장 우려까지 겹치면서 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3명의 전문가와 전략 세우겠습니다. 오승석 차장과 이태환 지점장 그리고 양호차 이사와 함께합니다. 먼저 타이어주입니다. 이태환 지점장이 그간 타이어주들의 낙폭이 과대했다면서 실적 터너라운드가 기대되는 만큼 조정 시 매수로 대응해보자는 의견입니다. 양호차 이사도 기관 매수와 타이어 교체 사이클에 주목하고 목표 수익 10%로 트레이딩 바이를 전략으로 제시했고 오승석 차장도 원재료 가격 하향 안정화에 따라서 수익성 개선이 예상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다음은 고려 아연입니다. 이태환 지점장이 당분간 매수를 유보하자면서 안정적인 흐름이 확인된 이후에 매수를 하자고 밝혔습니다. 양호차 이사도 주가가 바닥을 지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대응하자는 의견이고요. 오승석 차장은 아연 전해 공장 증설로 성장성이 부각될 것이라면서 다른 두 명과는 대조적인 긍정적인 의견을 주고 있습니다. 네, 오늘장 할인쿨 역시 두 종목 준비해놓고 있습니다. 타이어주와 함께 고려 아연에 대해서 얘기 좀 더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현대증권 전주지점 오승석 차장과 함께 말씀 들어보도록 하죠.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타이어주부터 보겠습니다. 한국타이어 같은 경우는 오늘까지 나흘 연속으로 오르고 있네요. 주가가 47,400원까지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타이어주들 오늘장에서 흐름이 좋습니다. 최근에 엔저로 인해서 이 완성차들의 주가가 조정을 받음에 따라서 타이어 관련주들도 크게 좀 알아가라는 모습이었는데 오늘장에서는 또 모멘텀이 좀 부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바닥권 다지고 반등하고 있는 것으로 봐도 괜찮겠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뭐 긍정적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어제부터 이제 넥센 타이어를 중심으로 이제 타이어 관련주가 뭐 상당히 양호한 시세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상승 배경에는 일단 그 어제부터 그 타이어 관련주로 기관 매수세가 좋았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넥센 타이어 같은 경우는 그 SUV용 그 신제품 타이어 매출 기대감이 이제 주가 상승과 연결되는 어떤 모습이고요. 업황으로 보면은 그 최근에 그 원화 강세 영향으로 그 천연고무나 그 합성고무 어떤 그 타이어 원재료 가격 하향 안정세로 인한 수익성이 개선되고 있다 이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중국에서 이제 교체용 그 타이어 시장 매출이 증가하면서 증가하고 있고 해외 그 프리미엄 신차용 타이어 공급 증가에 따라서 실적이 좋아질 것으로 이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시장 어떤 그 경기 회복 가능성과 함께 실적 개선세가 어느 정도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최근에 어떤 주가가 이제 상승에도 불구하고 양호한 어떤 수급 그리고 주가가 이제 박스권 하단인 점을 고려해 본다면 꾸준하게 관심을 가지고 매매에 임하셔도 좋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거에 따라서 이제 한국이나 금호 넥센 타이어에 대해서 그날그날 시세를 보시면서 강약 조절과 함께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타이어 관련주에 대한 관심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하락하고 있는 종목 보겠습니다. 오늘 오전장부터 고려 아연이 비교적 큰 폭으로 내리고 있는 모습이죠. 이 시각 현재도 3%가 넘게 빠지고 있습니다. 주가 37만 3천 원 부근에서 움직임 나타내고 있는 모습이고요. 양적 완화에 대한 회의론이 부각이 되면서 국제 금가격이 7개월내 최저치까지 떨어지면서 마감을 지었던 바가 있습니다. 때문에 오늘 고려 아연도 이 같은 흐름에서 하락하고 있다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차장님께서는 지금 오히려 공장 증설과 관련한 모멘텀에 조금 더 주목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의견 좀 들어볼게요. 예.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외국이나 기관 쌍끌이 매도와 함께 이제 하락폭이 깊은 모습인데요.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호재성 재료하고 하락성의 어떤 재료 두 가지 레포트가 좀 나와 있는데요. 우선 하락 요인은 아까 얘기하신 대로 그 뉴욕 상업 거래소에서 금 선물 가격이 1,578달러로 지난해 7월 이후 7개월 만에 최저치로 하락했다 이런 부분이고요. 긍정적인 부분은 그 내년 10월에 완공되는 그 아연 전해 공장 증설로 인해서 성장성이 부각될 전망이 이 어떤 얘기냐면 그 투자 규모로 볼 때 이제 기존 60만 톤에서 80에서 90만 톤 정도 이제 늘어나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연 매출이 1,600억에서 2,400억 정도 증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시가총액도 1조 4,200억에서 2조 1,300억 정도 늘어날 것으로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금일과 같은 어떤 그 주가 조정은 아직도 금 같은 경우는 안전자산으로 이제 선호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큰 폭으로 금값이 하락할 가능성은 좀 낮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차트상으로 봤었을 때도 지금 현재 3중 바닥인 만큼 오늘같이 좀 하락했을 경우에는 어떤 매수의 관점 이런 부분도 역으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금값 역시 하락세가 제한될 것이다. 고려 아연에 대해서 오히려 관심 가져보는 쪽으로 전략을 제시해 주셨네요.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현대증권 전주지점 우승석 사장께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